자, 통계청에서 이렇게 산업 활동을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예, 지난 2018년 9월 달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얼마나 했는가. 그래서 9월 달 보면은, 예, 전 산업 생산이 1.3% 감소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전 산업이라는 것은 관공업하고 서비스업, 이걸 합쳐가지고 전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예, 관공업은 거의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조업 중에서 비금속 광물은 증가했는데 자동차가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이 증가했고 도소매업은 감소했다. 이런 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계가 소비를 얼마나 했느냐. 뭐 지난 9월 달 보니까 소비가 좀 많이 감소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경기를 보기 위해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지표를 여러분이 통계청 산업활동 보도자를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오늘은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방법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산업활동 동향 볼때이두 가지는 꼭 봐셔야 됩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은요. 동행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뭔가 이걸 보니까 뭐 비농립 취업자 지수, 예, 그다음에 뭐 관공업 생산 지수, 건설 기성회 이런 것들이 현재 경기 지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로 동행지수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까 모든 경제 데이터는 예, 계절 요인, 불규칙 요인, 트렌드, 추세가 있다는 것이죠. 예, 계절 전형 이두 가지 제거해 버리고, 예,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또 트렌드를 가지고 제거해 버리고. 이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는 것은 이 사이클입니다. 이게 사이클인데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졌다. 이게 나빠지면 경기가 이게 떨어지면 경기가 수축 국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제가 이 밝은 부분은 경기 확장 국면이고 이 어두운 국면은 경기 수축 국면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가지고 경기 정점 저점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기 동행지 순환 변동치 올라가면은 경기가 확장 국면이다. 그다음에 이게 떨어지면은 경기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2013년 3월 이후로는 장기적으로 이게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가 나빠진가 판단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17년 하반기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특히 그 2000 18년 들어서는 이게 하락폭이 꽤 크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현재의 경기가 나쁘다.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사실 동행지수보다 선행지수가 더 중요하죠. 예, 금리, 뭐, 환율, 주가, 이런 것들은 다 미래를 반영해 버린 거예요. 근데 선행지수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예, 한 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뭐 선행지수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재고 순환 지표, 소비자 기대 지수, 여기 보면은 코스피 주가 지수도 들어 있고 장단기 금리 차도 들어 있죠. 이런 것들이 경기에 선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경기 선행지수를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계절 요인, 불규칙 요인, 트렌드 요인 이걸 재개해 버리고 또 사이클만 구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고요. 이게 떨어지면 경기가 나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의미예요?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걸 시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우리나라 주가도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볼때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보지만은 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가지고 현재 경기를 판단하고요. 예, 그다음에 선행지수 가지고 앞으로 경기를 한번 전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현재의 경기 국면을 재고 출하 순환도로도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같이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여기가 경기 저점이고 여기 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다음에 경기를 네 단계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회복 국면, 하락 국면, 예, 그 다음에 정점을 치고 후퇴 국면, 침체 국면. 근데 이런
국면에 따라서 출하 재고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회복 국면에서 이 출하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 파는 거예요. 출하 증가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국면에서는 재고가 많이 감소합니다. 생산을 줄여놨는데 물건이 팔리니까 재고가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경기가 하락 국면 되면 어떻습니까? 경기가 하락 되면 물건이 굉장히 잘 팔리죠. 근데 여기서 그 재고가 중요한데요. 경기 하락 국면에서 오히려 재고가 증가해 버립니다. 물건이 잘 팔리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더 생산을 늘려 버립니다. 그리고 경기가 정점을 치고 이제 후퇴 국면에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이 국면에서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늘려놨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해 버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침체 국면인데 이 침체 국면에서는 물건 많이 안 팔리죠. 그 다음에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이 또 생산을 과감히 줄여 버립니다. 그래서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가 큰폭 감소하면 회복 국면이다. 그 다음에 이 국면에서는 출하도 증가하고 재고도 증가하고 이 후퇴 국면에서는 출하 감소하고 재고 큰폭 증가하고 그 다음에 침체 국면에서는 출하가 많이 줄어들고 재고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재고 출하 가지고 현재 경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 재고 출하 순환도를 매월 발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어디가 있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현재의 경기를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고 출하 순환도 가지고 경기를 판단해 볼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하고 비슷한 게그 재고일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재고일 지수라는 것은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건데 이게 올라가면 무슨 의미입니까? 재고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고일 지수는 이게 올라가면은 경기가 안 좋다. 이게 떨어지면 경기가 좋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재고일 지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재고일 지수가 주가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뭐 주식 공부하신다는 분들은 재고일 지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활동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 활동인데요. 서비스업이 우리나라 그 GDP의 거의 60% 차지하고 있어요. 뭐 금융, 보험, 부동산, 뭐 보건 이런 것들이 제조업 빼고 다 서비스업이죠. 그런데 이 생산 동향을 보면은 제조업 생산은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서 제조업 큰 폭으로 감소했죠. 그다음에 수출 증가하니까 제조업 생산이 크고요. 그러면 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특히 그 제조업 생산폭이 변동폭이 크냐? 제조업은 수출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수출 늘어나고 세계 경기 나쁠 때 수출 감소하니까 수출 때문에 제조업은 진폭이 큰 거예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다 내수업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은 진폭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주식시장이 경기에 선행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비스업은 거의 내수입니다. 우리나라 내수 서비스업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그거 보려면 은행업 중 주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업 중 주가가 보통 그 서비스업 생산에 1, 2개월 선행하는데요. 그래서 은행업 중 주가가 오르면은 앞으로 내수 경기가 좋아진다. 그 다음에 은행업 중 주가가 떨어지면은 앞으로 내수 경기가 둔화된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은행업 중 주가 조정 보이고 지금 내수 증가세도 좀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산업 활동 동향으로 이거를 좀 전부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